라디오 땅에 그때는 그게. 내가 키쇼드냐? 플라이. 알고 있어. 뮤직비디오 그거 대박이었어. 흰색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내가 그거 얼마 따라 했었는지. 아니. 놀래가지고. 형 안 어울리지. 뭐야. 야, 숨쉬다 이제 가자. 아니, 가자. 아이고, 숨쉬다고 그래요. 야, 오늘 쟤. 안 가. 원하게 한번 쟤봅시다. 그래가지고, 레몬, 그래가지고, 에픽하게 좀 더 해봐봐. 아니,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딱 시작했다니까요, 제가. 말 그대로 플라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슈가님도, 그거 듣고 랩 시작했지. 나 똑같아, 진짜 똑같았어. 그러면 뭐, 우리는 플라이 들을 때 우리 호비, 호분 뭐 했는데? 뭐 하셨나? 난 또 이제 랩하는 사람들과 이제 또 남다르게, 또 나는 춤에 미쳐있어. 그렇지. 학원에 와야죠? 학원에 댄스. 뭐, 지휘도 마찬가지일까? 아니, 당연하죠. 혹시 여기서 무용을 꿈꿔본 사람은 없나? 없어. 우영은 없어. 방금 정적 들었냐? 한명 없어. 방금 다들 고민했다고. 1초 정적. 태영이 너 꿈이 뭐였어? 저 3년간 색소폰 했었어요. 근데 왜 지금 안 해? 색소폰? 입이 아파서. 입이 아파서. 입이 아파요? 입이 아파서. 가식적이다. 저 입이 아팠거든요. 입이 많이 아팠나 보다. 엄청난 이유다. 마음이 아프다. 아니, 진영. 우리 형은 꿈이 뭐였어요, 형은? 나야 뭐 그냥 우리 아빠처럼 어?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딱 마누라가 차려주면 밥 먹고. 꿈이지. 진짜. 나도 그게 제일 좋다. 이게 짱이지. 이게 좋은 거 같긴 해. 힙합이 짱이지. 뭐 엄청이더라. 힙합이 다 뭔 소용이에요. 그게 짱이지. 그렇다고 힙합을 버려요 왜요? 시원하게 버렸구만. 시원하게 버렸어. 우리 아빠 욕하지 마. 버리고 그래? 우리 아빠 욕하지 마. 정국아 너는 꿈이 뭐였냐? 그래 뭐. 저요? 저 기억 잘 안 나는데. 이놈의 새끼를 써 만들어 뭐하노? 저 안에 들어왔자 없애보는 거 해야겠네. 있으니까 들어가. 들어가. 알겠습니다. 들어갈게요.